그때 진짜 방에서 울고불고. 선생님이 어려웠던 시기와 조용했던 때를 함께 해오신 산지 말씀인데요. 지금처럼 팀이 이렇게 다시 각 팀의 면모를 뽐내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하시구나. 질문을 하셨을 때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,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요즘 하고 있는 거는 선수들의 자율적인 운동 능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. 이 운동의 특성상 선수들이 그 스포츠 안에서 많은 결정과 판단을 하기 때문에, 예전에 이제 잘했고 못했던 시기에, 코치의 철학을 보면은, 코치가 주도하는 팀이었다면, 지금은 선수들이 주도하는 팀으로 지금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지금이 훨씬 더 좋다는. 네, 그렇죠. 자율은 좋은 거니까.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율은 책임이 따른다. 김은지 선수분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. 저희가 팀 레전드라고 거의 대부분 여기서 했어요, 저는. 네. 그래가지고 애착은 엄청 나죠. 왜 컬링선수가 되고 싶었나요? 저는 원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였어요.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그만두게 됐었거든요. 근데 다른 코치 선생님들이 컬링이라는 종목도 있다.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하게 됐는데, 완전 다른 느낌이었어요. 스피드 스케이팅 느낌이랑 컬링이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었는데, 그거의 재미를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.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개인 종목이잖아요. 그리고 컬링은 팀 운동이기 때문에, 그렇게 팀에서 같이 맞춰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친구 따라서 시작을 했어요, 처음에. 네. 근데 그 처음 나간 대회에서 엄청 크게 졌어요. 그때 진짜 방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처음 느꼈어요. 그 나이에 제가 제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는 승부욕이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부글부글 끓어서 그때 더 빠져든 것 같아요. 저희는 중학교에 컬링부가 있었는데, 네. 감독님이 최훈 선생님이셨어요. 네, 저희 체육수업 하시는 걸 보고 제안을 하셨고, 저희가 몇번 거절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, 너네 공부 못하니까 대학 가고 싶으면 운동을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, 네, 그래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. 저도 그 중학교 때 컬링부가 있었어요, 학교에. 근데 언니들이랑 같은 학교는 아니었고, 저도 그때 체육 선생님이 그 컬링부 감독님이셔가지고 운동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하셔서 고민하다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. 네. 준비하게 될 동계 올림픽, 밀라노 코르티나 올림픽을 포함해서 향후 경기도구청 컬링팀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하게 될 국제 대회에 대해서, 그것에 대한 포부에 대해서. 현재로서 저희가 이제 라스트 골이 이제 결국 올림픽이라는 꿈인데요. 근데 지금까지 오고 1년 동안 하면서 그 라스트 골이 물론 중요한데, 그 라스트 골이 저희보다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. 네, 물론 중요한데 저희 팀원 5명하고 저하고의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과정이 좋아야 어떤 결과가 와도 이 팀이 아름답고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, 그 라스트 골도 중요하지만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2, 3년간의 과정을 저는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희 팀이 꼭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,
저희 코치님도 믿고 저희 팀원들도 믿습니다. 저도 결과가 중요하긴 한데 근데 결과는 저희한테 따라온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희끼리 똘똘 뭉쳐서 코치님이랑 저희랑 이 지금처럼 지금만 생각하는 것처럼 해 나간다면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저도 이대로만 간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분명히 좋은 성적들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이제 저희의 마음가짐이 무너지기보다는 그거를 계기로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저희가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림픽이라는 무대를 준비했으면 좋겠어도 나 언니들이랑 같이 맞춘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까지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림픽까지도 꼭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앞으로 많이 찾아주시고 스포츠 홈페이지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.